엑소에서 냉장고 탈취제, 이 계란 모양 냉장고 탈취제랑 이 냉동고 탈취제를 하나씩 샀습니다. 이것도 1,000원이고 이것도 1,000원이에요. 이거를 일단 이거는 냉동실 넣어놨다가 리뷰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소리가 나고요. 이게 진짜 사보고 싶긴 했는데 망설이다가 1,000원이니까 1,000원에 두 알이니까 그냥 샀어요. 이게 보면은 냄새를 꽉 잡아주는 성분에 녹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뭐 생선, 고기 생선, 김치냉제, 김치냄새, 냉장고 악취제가 있어요. 냉장고에 진짜 방금 맡아봤는데 김치냄새가 오지더라고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김치냄새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흔들거나 거꾸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방금 좀 흔들어버렸죠? 젤이 들어있나봐요. 젤이 손에 묻거나 눈에 들어갔을 경우 충분히 씻어주십시오. 거꾸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윗뚜껑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열고. 어떤 건가? 저는 궁금해서. 마개를 제거한 후. 오, 이게 젤이 들어있네. 초록 색깔 젤이 들어있어. 보이시나요? 반짝반짝 거리죠? 반짝반짝 거리는데? 아, 만나볼까? 이렇게 땡땡. 이렇게. 젤이 들어있습니다. 냄새는 별로 안, 냄새가 안 나고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 뚜껑을 다시 돌려 닫습니다. 이렇게 돌려 닫고 계란판에 올려놓으면 냉장실의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 두 개 다 그냥 써버릴게요. 왜냐면 이대로 맡으면 약간 석유 냄새 그런 게 나요. 좀 냄새 좀 나네요. 여기에도 하나 둬도 되겠네. 그렇다면 위아래로 하나씩 둘게요. 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자, 여기다 하나 놓을게요. 근데 얘가 들어가기 힘들게 돼 있네. 약간 이렇게 놓겠습니다. 좀 그렇죠? 그리고 위쪽은 얘가 처리를 하고 아래쪽을 얘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쪽에 넣을게요. 네, 아주 완벽합니다. 이쪽에 둘까요? 자리가 없어서 여기는 못 두겠고 그냥 여기 두도록 할게요. 여기 둘까요? 젤이 흐를 수도 있다고 해서 여기 두기도 좀 그렇고 일단 여기 두겠습니다. 네, 잘 부탁한다. 그리고 이 냉동실에 쓰는 거, 이것도 1,000원인데요. 얘는 저렇게 바람이 새어 나오는 부분, 그 부분에 딱 대면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있네. 자, 이렇게 딱 놔둘 겁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딱 놔두고 이렇게 해놓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데 벌써 냄새가 없어진 것 같아요. 별 아무 냄새가 안 나요 지금 냉동실에서. 며칠간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